고왕 성진합시오.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왕상입니다. 내 앞으로 등장부금 정해, 알았어? 네. 어? 그래서 네가 고항상 제납시오 하면은 내가 이제 딱 뒷짐 주고 저 안방에서 나올게. 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피야, 존나 잘생겼다 오늘. 오늘요? 아 그냥 저 뭐 그 공방 나간다고. 예, 공방 나간다고 머리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 머리 금방 만짐 진짜. 그 아이비리그 컷이 졸라 쉬워. 여기 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한번 쓱 올리고, 그리고 스프레이 앞에 한번 싹 뿌려주면 끝. 옆모습 이렇게 이런 느낌. 예, 옆모습 이런 느낌. 예. 화장은 아예 안 했어요. 화장을 제가 왜 합니까? 집에 화장품이 없는데요. 아이비리커에서 너무 가긴 했지. 너무 가긴 했지. 아니 진짜 지가 멋있는 줄 알아라고 하는데 외모배틀 뜰래? HFHC 닉네임 그지 같네. 어제 2패했잖아요. 정신 새끼. 어? 어제 2패했어요. 봐준 거지. 코피야. 오빠 뽀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바보샵 안 갔고 그냥 머리 그냥 이제 점점 기는 거죠. 그때 머리 자른 이후로.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피야. 어서 들어오시디요. 본인이 라이프보다 잘생긴 것 같다. 예스 오어 노. 예스. 저 뒤에 있는 무장공비는 제가 이기죠. 예. 오늘 서세원 죽었다대. 업보라는 게 있나봐. 진짜 카르마 지대로 당하네. 심정지와가지고 그대로. 야, 약간 김기덕 같은 인간 아니야 서세원? 옛날에 서세원 잘 나갔는데. 서세원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서세원이 유재석 키운 거 알아? 여러분들? 유재석의 시작이 사실 서세원 쇼인데. 그치, 서세원 이경규. 그 전에 이제 주병진, 임백천 이렇게 있었지. 김기덕이 왜 무죄야? 김기덕은 무죄가 아니지. 김기덕 나쁜 짓 많이 했더만. 영화 촬영하면서. 유나님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이제 코순이 안 믿기로 했고요. 예. 어제 전화 한 통 안 하는 코순이들 보고 나서 그때부터 그냥 딱 정을 떼야겠다 싶더라고요.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막말로 뭐 코순이들이 풍선 쏘는 것도 아니고 남자 팬들은 잘해야지. 아, 손절입니다 진짜. 예, 의리 좆도 없어요. 예, 아, 이게 좀 성나가더라고요 이제. 예, 아니 저번이 아니라 어제요. 아니 됐어요. 아, 이거 저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조용히 보세요. 예. 코피야.
짤짤이 팬도 잘 해주셈. 짤짤이 팬. 아이, 당연하죠. 네. 참여할 테니까 오늘 또 해달라고? 코트야. 이미 늦었어요. 내일 모레 마흔인 양반이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삐지는 게 참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코순이는 전 솔직히 그냥 뭔가 그 팬으로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예,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막판 한 2,000명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 2,000명 중에 단 한 명이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느꼈죠. 아, 인연들 진짜 의리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게다가 게스트 방송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 진짜로 그때 느꼈어. 아, 씨발 믿으면 안 되겠다. 여자는 아니요 이제는 싫습니다. 당신들이 싫어요. 예.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했고요. 우리 코순이들. 예. 코트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저도 이렇게 살게. 눈만 흩날리지. 실질적 이득 없음 코돌이 틈 욕쳐 먹으면서도 품솜. 인정. 쌉 인정이야. 야, 저기 에어컨 좀 틀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형풍도 콧박이 형들이 더 쏘잖아 해해. 맞아. 니들이 미래다. 해드릴까요? 남캠이나 쳐보러 가라. 그래. 그 자리에서 안 돼. 아, 미안합니다. 지금 방송 키자마자 갈라치기 해서 미안한데요. 어제 그럴만 하지 않았나요? 2,000명 중에 단 한 명이 전화 안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나가는 게 무슨 뭐 신상 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너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맞지. 근데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부담스럽게 뭐가 있어?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뭐 무슨 일 하세요? 방송 이 시간까지 무슨 일로 보세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그리고 뭐 바이크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뭐 게스트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단지 30분 뻐기기 위해서. 단지 그거, 단지. 코트야. 예. 인내도 못 맞고 치킨만 두 마리 뜯기면 삐질만 해.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노노노노. 이제 오늘 이후로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 이제 콧박이만 받죠, 전대는. 아, 전대 자체를 안 할 거야. 해지할까요, 그러면? 해지. 그게 맞아. 언젠가 차라리 역캠이나. 차라리 역캠이 낫다고. 그건 맞죠. 맞는데. 진짜 해지해요? 해지해. 나 전화 다시 안 할 거야. 전화 해지해. 아, 저기 여러분들 그냥 아, 뭐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하시던 대로 여성분들은 방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삐지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방송 잠깐. 차의 장으로 첫 컨텐츠 전화데이터 드십니까? 아, 노노노,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아, 이제 진짜 절대 안 할 거야. 믿을 코순이 없고, 그게 맞아. 계속 방관하십시오. 예. 아니 괜찮아요. 근데 채팅창에서 그냥 노세요. 우리 코순이들 샤이하잖아. 코트야, 형 혹시 그 오늘 입은 무슨 찐이지? 아, 슈프림. 아, 이건 찐이야. 이건 117만 원짜리. 찐이야, 찐. 선물 받은 거야, 전. 아무리 슈프림이라도 117만 원 하나요? 프랑스 장인이 직접 만들었던 데인데요. 맞아. 구매내어 보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예. 그만 오세요. 그거 그만 오세요. 예. 자, 오늘 저기 그 공방 어떠셨습니까? 공방 괜찮았죠? 언니 잠들고 켜자마느라 전대 하는지도 몰랐어요. 해지하지 말아줘요. 아,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해지려고 하네. 근데 대체적으로 쌍년들이 많았어. 예,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 네. 여혐을 하는 건 아닌데 제 방송 보는 여자는 좀 혐오스럽네요. 예, 네. 그냥 감추세요. 남자라고 하시고 엄마 아이디라고 하세요.
그래봤자 보시는데 여러분들 아무 뭐 지장 없으니까 알겠죠? 예. 어제 아니 어제 그냥 뭔가 좀 이제 나는 그 초월했어요. 예. 2,000명 보는데 단 한 명도 전화를 안 했어. 40분 동안. 그때 딱 느꼈지. 아, 잘해줄 필요도 없고. 뭔가 오구오구 해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 같아. 폐지하지 말아줘, 오빠 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 여자인 거 티내지도 마세요. 예, 존나 욕할 거야, 이제. 토크온 여자 대하듯이. 다 형이라고 하세요. 고선님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도 코빡이들이 쏴줘. 바이크도 코빡이들이 같이 타줘. 코빡이들 챙겨.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담배 좀 주세요. 화장실은 앞두고 갔나 봅니다. 새 하나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아, 공방 재밌었나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격주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랄프가 내가 너무 힘들까봐 3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3주에 한 번이면 나쁘지 않죠. 저 입김을 좀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방송 끝나고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도 좀 쉬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저기 저 뭐야 동네에서 냉삼 한번 한 사발이 조지고 그러고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쉬다가 방송 바로 킨 겁니다. 네. 네. 한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아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아미소 같은 경우는 뭐 이득이 하나도 없어. 저작권 걸리지 거기다가. 좀 재미대가리도 없지. 재밌게 살려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지. 봐달라고 막 굽신굽신 거려야 되지. 근데 첫 방송 치고 뭐 광고한 것도 아니고 방송 내가 미리 켜놓고 끌어온 것도 아닌데도 8,900명이 계속 유지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할게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도 괜찮은 공방이 있으면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야. 쿠키 본 적 있어요? 저기 뭐 다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토크온 하면서 한 번도 메모장 킨 적이 없어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는 거는 이제 좀 생소한 단어들을 좀 적어놓고 예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 꺼내서 보는 편이고 토크온 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토크온 하면서 메모장을 켜갖고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말하다가 예 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모장 켜놓고 메모장이 믿지는 않아요. 예. 아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형 오늘 형이 오늘 카페에 올린 글 명문이더라. 글을 왜 그렇게 잘 쓴 후 그, 옳은 말이더라도 똥구멍에서 나오면은 그 말이 약간 좀 퇴색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그러지 내가 이미지만 좋고 뭐 뭔가 올곧은 사람이었으면은 아주 명필이었을 겁니다. 해외는 나가본 적이 없네. 좀 견문을 넓히면 좋을 텐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국 갔다가 영국 가고 프랑스, 파리 그리고 저 뭐야 뭐 필리핀, 홍콩 이 정도는 다녀왔었죠. 옛날에. 예,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외국을 다녀본 적이 이제 없어요.
방송에 도움이 돼야 외국을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해외 방송 대세인 거 저도 압니다만은 거기서도 분내 찾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우리 존나 잘 살았었을 때 그때 갔었죠. 어릴 때 부자였어 우리 집. 그러다 이제 IMF 때려 맞고 집에 차 앞딱지 붙고 딱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지. 그러고 이제 군산, 익산, 전주 그리고 김포, 서울, 인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죠. 인천 산지가 가장 오래됐죠. 인천 산지 이제 뭐 한 10년 넘어가죠. 예, 10년 진작 넘었지. 10몇 년 됐죠. 한 15년? 예. 서울에서 한 5년 살고 인천에서 15년 살고 예. 아니 외국에서 뭐 바이크 타고 다니고 그건 안 돼. 못할 짓이야. 빠니보틀 같은 이제 확실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타는 거지. 거기 가서 그렇게 다 내팽개쳐 놓고 해외에서 바이크 타는 게 무슨 수요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솔방하면서 실내 방송하면서 코트야 하프라도 하프 마게 디귿 디귿 근본 그 자체 코왕 허이그 얍 일본에서 바이크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거기가 그게 법이 세대요. 고속으로 다니면은 잘 잡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금 때려 맞으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 거 좀 조심해야죠. 아 다음에는 이제 저기 공방 갈 때 저 바이크 타고 가려고요. 좀 랄프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제 뒤에 안 타려고 해요. 랄프가 내 뒤에 타고 GS 타고 2시간 20분 걸릴 거. 예? 2시간 20분 정도. 2시간 20분. 1시간 반 걸렸어요. 네. 아, 그래? 네.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릴 거 그냥 바이크 타고 가면은 50분이면은 충분히 가거든요. 강남 경찰서 바로 옆이에요. 그 메디톡스 그 빌딩이 거기 이제 아프리카 있거든요. 아프리카 이제 서울 지사인데 거기까지 오늘 바이크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더라고. 너무 흐리고 막 약간 보슬비 내리고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이제는 딱 그 방송이 7시다 그러면은 딱 5시 한 40분쯤에 쓱 출발해가지고 예 헬멧 넣어놓고 뭐하고 거기서 이제 머리 감고 거기서 이제 예 그냥 머리 말리고 드라이기도 챙겨가야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머리 좀 세팅하고 그러고 바로 예 방송 나가고 그게 좋을 것 같아. 예. 괜찮지 않나 랄프야? 아니. 다음에는 그렇게 하자. 아니. 넌 죽어도 차를 타야겠어? 아니. 버스 타고 올게요. 버스 타고 온다. 시간 타고 올게. 그래라. 알아서 해라. 마지막으로 랄프가 내 뒤에 탔을 때가 이제 GS 처음에 처음 뽑았을 때. 한 번 타면 주구장창 타야 되니까 안 타는 거지. 근데 랄프 뒤에 태우고 강화도 한번 갔다 왔었죠. 저번에 예전에 예. 그때 뭔가 안 좋았나봐 기억이. 맞아 그게 맞지.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역행분이랑 저 예 나들이 합방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성지합창단 이번 주 토요일 성지합창단 있습니다. 네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해. 네 그거 할 거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방송 이제 좀 오늘 좀 풍선 좀 야무지게 받으면 오늘 라이딩 방송 한번 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날씨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요일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아 그대라는 사치구나. 이 소설의 끝이 아니라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금요일 저녁에 방송은 이제 솔방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베풀어 주신다면. 어제 만 개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초조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어제 방송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나간 이슈들 모아가지고 딱 메모장에 써놓고 하나하나 이슈 딱 다루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오늘 좀 여러분들 좀 지갑 좀 갑지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갑지 좀 열어주세요. 에. 원래 첫날은 다들 피곤하시죠? 저도 첫날이 제일 피곤해요. 열라면 열어. 아, 우리 행운이가. 행운이 고맙다. 100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그 시청료에 한번 납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료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좀 납입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라이딩 방송은 풀 영상에다 못 올려. 왜냐면은 이제 타면서 이제 노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올립니다. 네. 에드볼룬 한 개. 예. 아!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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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천 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은 참치 먹으려고요. 예. 제가 그 어제 이제 방종하고 이제 잤어요. 자고 이제 낮에 살짝 일어나가지고 뭐 좀 먹을까 해가지고 참치를 시켰는데 시켜놓고 바로 잠든 거예요. 한 시간 뒤에 확인해가지고 야 랄프야 좀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해놓고 그러고 바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이제 저 공방 찍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먹으려고요. 예, 참치 한 5만원치 시켰어요. 네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저 존윅4를 언제 보는 게 좋을지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그 존윅4 CGV, 청라 CGV 바로 앞에서 소규모 정모할 테니까 넘어오세요. 예. 그때 제가 좀 오늘 그 자리를 좀 예약을 좀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예. 어차피 월요일 날 내가 쉬니까. 일요일 날 방송 끝나고 이제 슬 예, 나가서 이제 정모 끝내고 그러고 나서 영 한 편 쓱 때린 다음에 예, 방송 계속 이어 나가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여러분들이랑 식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랑 밥자리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약소하지만 다칩니다, 코원페아. 아, 우리 절대하기 코트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리나랑 뭘 영화 보려고. 리나 내가 칭찬이 이제 저기 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영화관 옆에서 삭힌 날개란 개당 500원에 팔겠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그냥 그 만남을 갖다가 이제 내가 조금 살 붙여갖고 얘기한 거지 사실은. 예.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는 게 좋죠. 월요일 날 좌석을 제가 좀 예약을 좀 하면은 그때 오세요. 다들 오셔가지고 사진 한 장씩 쓱 찍고 가시고. 예. 또 사인 필요하신 분들 사인해드릴게요. 네. 뭐 오세요. 월요일 날 오전 영화로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조조로다가. 예. 요즘 조조 얼마죠? 조조 한 만원 하나요? CGV 같은 경우는 만원 하려나요? 저희가 한 HR 정도에서 봅시다. 예. 프리미엄 가보실 거죠?
좀 월요일 날 조조면은 아주 괜찮지. 거의 영화관 대여한 느낌 들걸? 네. 9시 반, 제일 빠른 게 9시 반이에요. 9시 반.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 반에 조닉 4 봅시다, 여러분들. 얼마야? 여기서 HR 가운데로 좀 예약 좀 해줘. 내가 고를게요. 잘 나오죠? 영화표가 만원이야? 조조 만원. 아, 조조 예전에 한 6천원 했던 것 같은데 그 가격 무지하게 올랐네. 개 같은 거 1만원입니다 1만원 옆에 그거 아예 화면 안 뜬다? 아예 안 먹네. 아 됐네. 오케이 좋습니다. 신을 바꿔놓으셨어? 1만원입니다 1만원 1매논. 예, 요즘 예약, 조우조 영화가 1매논이라고 하네요. 예약 1도 안 돼 있고요. 그냥 예약 하나도 없어? 예, 오 맞죠? 좋네. 우리 거의 뭐 영화관 대여하는 거랑 똑같네. 보통 영화관 대여하려면은 보통 한 뭐 몇백만 할 텐데 괜찮네. 시열 한 자리가 싹 비어 있는데 이건 원래 비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애인석. 예, 청라 CGV고요. 2D 9시 반 거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D 9시 반? 예, 4관인데 프리미엄 관은 제일 빠른 게 2시란 말이에요. 프리미엄 관은 24석밖에 안 돼요. 진짜 리미팅이에요, 여기는. 여기 리클라이너거든요, 프리미엄 관은. 그게 얼마지 볼까요? 그래도 저번에 11달이었으니까 이번에 24달이 정도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 가 2만원이에요 2배. 다음주 월요일 청라 CGV 그 방송 안보이시는 분들은 F5 한번 눌러주세요. 네. 형 자리는 공개하지 마세요. 형 뒷자리에서 바로 찰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발로 차는 새끼 있으면 그 발 그대로 갖다가 앞으로 매다 꽂아버릴 거니까. 예. 상관없어요. 네. 로그인 됐어요 이미. 코트야, 랄프 형은 안 오나요? 랄프 형이랑 사진 찍고 싶은데. 바로 안 갔대요 저는. 청라 CGV 있네. 9시 반 거 거기. 청라 CGV 214석이면은 꽤 커요. 예. 오 화면 넓나 보다. 제일 큰데요 거기가. 216석. 예. 왜 안 뜨노? 아 청라 있다. 오케이 청라 9:30. 그 밑에 좌석 선택 빨간색 좀 누르시면 돼요. 어. 로그인 필요하거든요. 네이버로 한번 하세요. 어. 안 된대요. 통합 회원 가요. 아 지랄을 한다 지랄을. 아 뭔 CGV 아이디 넣으래 기입하래. 아이디 빌려드릴게요. 어. 이게 천불 영화이기 때문에 뭐지 정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뭘요? 뭐 번호 이런 거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예미 어떻게 하노? 다시 걸어 가세요. 잠깐. 어떻게 가? 안 떠. 존나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새끼들. 인천 맨 밑에 청라 월요일 9시 30분. 청구해? 이미 예약 예매했다 누구? 형 뒷자리 바로 찰라고 지금. A12번 이 새끼 예약했네. 그래. 크게 보기 누르세요 오른쪽 위에. 예. 그런 것도 안 돼. 병신이네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려나? 또 골라야 돼? 아 진짜 사이트 거지같이 만들어놨다. 월요일 크게 보기도 안 되네 이런 개새끼. 컨트롤 휠로 드래그 형이 아 이제 이렇게 되네. 일반 하나. 예매했다 누가. 이 새끼들 예약했네. 10번 12번 14번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 자리씩 띄워서 하잖아요. 한 자리씩 띄워서 맞아. 지들끼리 앉기 싫으니까. 자, 딱 말할게요. 예, 안 볼게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재밌게 영화 관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볼게요. 니들끼리 보세요. 코빵이 예. 전문해요. 코트 없는 코트 정모. 예, 코트 없는 코트 정모 한번 해주세요. 예. 취소하면 그만이야. 예, 제가 예매를 하고 내일자 방송에 보여드릴게요. 예, 내일자 방송에 나 여기 예매했다. 그리고 내 옆자리랑 같이 예약을 해줘 랄피야. 두 자리요? 내 양옆에. 혹시 여자 시청자 혹시라도 올 수 있으면. 아 지금 예약하면 그 옆자리 다르르 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불시하겠습니다. 형 바이크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런 질문은 좋은데 이제 팬 가입이라도 좀 해주시고 예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코순이 손절은 하는데 이제 진짜 직접적으로 나온 오프라인 코순이는 조금 다르죠. 예. 채팅창 멈춰 있다고. 새로운 거 좀 해주세요. 하나 더 보시나요?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배우세요. 누르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왜 이러냐? 정신 차리세요. 빙신이네. 됐다. 팬가입을 안 하셨는데 무슨 바이크 질문입니까? 닥치세요. 아 팬가입 하셨구나. 예 하세요. 빠르게 질문하세요. 입문 뭐가 좋냐고요? R3 MT-03 예, 닌자 400 예. KTM 듀크 390 이런 거 타시면 돼요.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참치는 조금만 이따 먹죠. 저희 이제 좀 소통도 가통도 해야 되고 어제 또 이렇게 못 받았던 풍선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뒷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4월 말일까지 10일 남았는데 그 10일 동안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또 수익 창출해야 되는데 이 수익 창출이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코트야 월요일에 조니 볼 거야? 내일 출근해서 연차 씁니다. 바이 오프라인 코순이. 오빠 네 것까지 예약해놓을게.
리나야. 얼마나 시원하게 팝콘도 쏠게.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라이딩 갈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딩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숙소 잡고 자고 와서 저녁에 금요일은 또 실내에서 청라 롯데캐솔에서 또 스튜디오 방송 해야죠. 네, 이렇게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니요, 열어 없어요. 그 열아 산님한테 연락 왔어요. 그 아까도 뭐 양만장 왔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 양만장 왔어요. 그래서 오 사진 주세요 그랬더니 사진 보내주더라고. 친구들이랑 왔어요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먹방 아직 안 했습니다. 먹방은 제가 봤을 때 한 그래도 저 오늘 저 컨텐츠 경매 하기 전에 그래도 한 5천 개, 6천 개 정도는 좀 채우고 컨텐츠 경매 해가지고 딱 만 개 딱 채우고 그러고 오늘 방송을 좀 잘 하고 싶은데 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예, 갑비를 좀 열어주셔야지. 예, 이제 다들 행가인만 해놓고 너무들 예, 이게 모두의 분담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셔야 저도 양질의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요즘 좀 무섭습니다. 휴방하고 와서 어제도 그렇고. 예. 아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들만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좀 시원하게들 좀 저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LCD입니다님 블랙하기 전에 죽딱 치세요.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개미털기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예. 자꾸 곤약 채팅하시고, 예.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고, 탑이제 언급해가지고, 닉네임 족같고, 예. 헛소리나 하시고, 예. 털기 전에 눈치껏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 영화를 금요일 날 안 보세요?
금요일 아침이요? 굳이... 예, 월요일날 보죠 그냥. 저 쉬는 날이니까.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예, 월요일날 보시죠. 노라가 형 나 자택경비 탈출했어. 내가 더 잘할게. 잘 좀 해봐라 그러면은. 노라야. 노라야 잘 좀 해봐.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음? 잘 안 하고 있잖아. 잘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만 어필해라. 다 나가. 자, 지금 내가 절지선 긋게. 저 절지선 긋는 순간부터 이제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쿠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지선 그었어요. 지금부터 그냥 거슬리면 그냥 블랙 갈게요. 예. 안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보지 맙시다. 예. 절지선 이후로 이제 좀 짜치는 채팅을 쳤다. 코트야. 예. 블랙 안 돼. 그거 좀 대서 좀 그만하고 손 좀 쏴.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 채팅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눈치껏 봐가면서 예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아 우리 돌멩이. 코트 화이팅. 돌멩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만 원 이상 처음 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공헌도가 진짜 빛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좀 자주 좀 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심술쟁이 바지니 너무 우리 심술쟁이 바지도 너무 자주 와주지. 에 깡통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료. 예 시청료 싸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어제 만개 딱 못 채우고 나서부터 뭔가 자꾸 이제 그 조바심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라츠딜러님 아 감사합니다. 라츠딜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청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신경도 안 쓰시고 있다가 아 오늘만큼은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쏴주신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정말. 내일 점심값이야. 아 우리 구타유발 정도 100개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진짜. 에. 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세 자릿수 이렇게 100개씩으로라도 이렇게 좀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게 그냥 좀 뭐랄까 아 뭐 잘 터지겠지 하면서 일일비하는 것보다도 좀 더 밀어붙여야 이게 좀 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돼야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아 이제 자꾸 이제 게이지 보면은 좀 힘 빠질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진짜로 많이 터지고 그러면은 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동안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정욕구라는 게
감사합니다. 33개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가 아니고 33개도 감사드려요. 예. 이게 시청료라는 게 이제 진짜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달에 뭐 100개? 요 정도로라도 너무 고맙죠. 진짜. 예. 이게 쉽지 않죠. 한번 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코트야 예. 67. 그랑디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붙지 마라. 우리 행운이도 너무 고맙다 진짜. 행운아 고마워. 119개. 코트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약간 좀 쥐어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조바심 들고 자꾸 강박 생기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더 즐겁게 해드리고자 예. 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예 그냥 참 그래요. 이게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방관하고 이렇게 약간 좀 네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처럼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안 터지거나 이럴 때는 너무 조바심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진 만큼 방송도 연장으로 해서 가고 또 그러니까 감사하죠. 싸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코트야 부족하지만 시청률 납부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랑디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하고 나서 예 백두산 같은 거 한번 싹 가면은 5,050개 딱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백두산이 잘 안 나오네요. 라트기어님 블랙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시원하게 하시고 떠나주세요. 예 네가 쏜 게 아니잖아요. 예 라트기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예 유서 작성하시고 예 블랙할게요. 예. 예. 블랙이 맞아. 저는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뭐 4만 개를 채우자 5만 개를 채우자 뭐 장대한 꿈을 이루고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 우리 도라지님이 오셨던 것도 사실은 다른 방송 보시다가 볼 게 없어갖고 이방 저방에게 탐방 다니시다가 예 저한테 싸주신 거거든요. 그런 럭키가 1년에 한 3, 4번 밖에 안 와요. 그걸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연장방송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우리 라트기언님 같은 예, 에드블룬 한 개로 팬가입해놓고 예, 그때 풍선 받을 때는 분명히 별풍선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짜치는 족 같은 소리를 해버리면은 제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전부 다 저도 이게 직업입니다. 예, 세금 내고 할 거 다 하고 세무사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넋두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족 같은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예, 항상 보면 말이죠. 쏘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랄맞게 굴고 예,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도 좀 쏘면서 뭔가 방송에 좀 기여도가 있고 그런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짜치는 소리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진짜 방송할 맛 안 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블랙 한다고 했던 거는 그냥 이제 그냥 좀 순간 빡쳐서 그런 거지. 뭐 라트님도 뭐 저한테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 근데요 한번 또 지랄하시면은 진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아갈빡 다 드세요. 네, 쌈배 한 대 피고 가시죠 여러분들. 예, 쌈배 한 대 싹 피고 갈게요. 아, 뭐 저도 사실은 뭐 그냥 진짜 구독 서비스 같이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일정량이 어떤 그런 그 수익이 있으면은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아쉬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예.
100개 내고 지은 일을 해도 돼? 예,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방송의 건의사항, 너 아니랬으면 좋겠다, 너 뭐 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쏘시면서 방송에 기여도가 있으신 거는 당연히 제 고객님들이세요. 저는 이 고객님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 고객, 고객도 안 되고 그냥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데 자꾸 막 예 가게 문 열렸다고 와가지고 씨발 그냥 기본 안주 마카롱 같은 거 그냥 예 과자떡이나 그냥 주워 처먹으면서 예 바람 붙여라 식당에서 바닥에다 가래침 뱉고 다른 손님들 불쾌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뿔입니다, 형님. 마카로니 같은 거 처먹으면서 말이죠. 예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족 같은 거예요. 행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마카롱 말고요. 마카로니요. 바람 붙여라. 아이고 우리 코트릉이 트릉이도 너무 고맙다. 100개 졸라겠는데 담배를 펴보네. 트릉이 너무 고맙대. 코트야. 형 일용진 노가다꾼들 일당 생각해. 형 곤약 토크 몇 마디에 닥쳐 씨발 새끼야. 뭐야 소탐 대실. 야 드게제야. 말이 맞니 그게? 콘텐츠 구독료입니다. 사랑합니다 햇님. 아니 무슨 맨날 뭐 노동의 가치. 아이고 우리 ESFP2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마워. 우리 카페 쿠퍼액 같은 존재. 예, 야쿠 짤 많이 올리는데 조금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더라 요즘 보니까. 어, 야 좀 심하더라. 가슴골 정도 괜찮은데 아우 막 똥멍 보이겠어. 그런 건 좀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어. 내가 이번 달에 너가 올린 거 자료 하나 지웠어. 너무 야해가지고. 살짝 수위 조절 좀 해줘. 어. 팬가입 고맙습니다. 옙다. 예, 감사합니다. 팬가입이라도 해주시는 게 어디예요? 예,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예, 뭐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뭐 뭐라 그랬죠? 뭐 저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코트야. 예. 아 물론 노동의 가치라는 게 또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게 노동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 같은 시대에 4차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노가다 하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쿠팡에서 뭐 상하차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하시는 거는 그 비유가 잘못됐죠. 네. 그래도 10개 쏘시면서 얘기하셨으니까 좋게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코트야. 형 나도 작지만 시청료야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10개도 어딥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래도 쏘는 게 어렵지. 사실 여러분들이 1,000원이 없고 100원이 없어서 안 쏩니까? 충전하시기 귀찮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별풍선을 충전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대발이 다. 우리 두개제가 또 100개. 아 너무 고마워 우리 두개제. 예. 두개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었나? 노가다 얘기? 맞지? 어 미안해 코트야. 땡그랑. 아이 고맙습니다. 코나님 감사드리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고 아이고 우리 ENUF 아 님께서 입벌국에 야무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좀 내가 좀 풍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예,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실 좀 예.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조금 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형 앱에서 충전이 같아서 귀찮아 미안해. 와. 기특합니까? 아이고 우리 또여이님께서 또 500개를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예
777개 또 터졌었죠. 우리 구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저 5,000개 딱 채우고 그러고 먹방 갈게요. 예. 제가 원래 1시쯤에 이제 먹방 슥 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5,000개 딱 채우고 그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좀 해주세요. 어제 그 약발방에서 보똥이랑 이렇게 또 조우하고 했는데 아 그 새끼고 오빠 시청료입니다. 아 우리 세린이 고마워요. 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구독까지 주셨네요. 세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우리 이거 또 다람. 소원은 나의 비타민. 감사합니다. 비타민.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새끼가 싫어요. 싫은데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잖아요. 예, 어떡합니까? 아, 어제 약발방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예. 피 그 얼마 갈구는 것도 재밌었고 그 뚱보균도 뚱보균도 재밌었고 네네네 코트야 노래하는 냄새 봄 미쳤다. 예. 똥보균이 너무 귀엽긴 했어. 학포 가해자한테 입 박는 거 오랜만에 시원시원해서 좋더라. 아 어제요? 아 맞아요. 그 참 그 100개 감사. 아 우리 첫날이가. 100개도 안 되는 애들이지만 이거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100개를. 첫날이 너무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렇게 좀 받고 시작하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예, 한 시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서 예, 저는 이제 딱 다른 거 말고 예, 딱 그냥 제 만 개면 돼요. 예, 일단 전 진짜 그만 쏘셔도 좋아요. 만 개 채워주면 예, 알겠죠? 예, 만 개면 됩니다. 진짜 만 개 하루에 만 개. 더 터지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서비스 풍선이고 예, 게이지를 꼭 채워야겠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사람의 목표가 있긴 있어야 돼요. 코트야 만 개 받으면 2만 개 받고 싶고 2만 개 받으면 3만 개 받고 싶잖아. 하루에 만 개면 됩니다. 예, 하루에 만 개면 돼요. 첫 충전입니다. 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이거를 채워야 내가 뭔가 좀 한 거 같고 일한 거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드리고 그냥 컨텐츠만으로 쭉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젠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5시쯤 돼가지고 게이지 딱 킨 다음에 보면서 한숨 푹 쉬고. 넋두리 할게요. 1시간 동안 넋두리 방송.
야 씨발 이게 맞냐? 내가 말했지 전에도. 어? 가만히 알아 재밌게 해주면 알아서 해준다고? 족가는 소리 하지마, 족가는 소리 하지마 씨발 새끼들아. 어? 이거 봐 1700개 내가 7시간 했는데 1700개 받았다. 어? 이게 맞냐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1시간 내리 연속 떠들 거야. 어 진짜야 그거는. 코트야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컨텐츠만 하다가 풍 하나도 안 터져서 역대급 행리했었잖아. 근데 나는 말은 가렸지. 어, 한 개도 안 쏜 사람들한테 뭐 뭐라고 하거나 야 이 그지 새끼들아 개 새끼들 하면서 막 완전 선 넘어버리고 완전 그냥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제 좀 징징거렸죠 그때도. 예. 400 그때 4만 원인가 벌고 그때 약간 완전 현타가지고 아니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고 크크크 많이 올라가고 낮 시간대 이게 지금 뭐 어? 2800명 보는데 세상에 이게 맞냐 하면서 야 씨발 진짜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길목이 있어야겠다 하면서 야 나 젖 같다 아프리카 가야겠다 얘들아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죠. 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너무 지독하게 하면은 이제 그 좀 뭐랄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예, 외부인들이 내 방송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란 뭐냐면은 방송을 자주 챙겨보는 것도 아니야. 챙겨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조용히 관망하면서 가끔씩 어 켰네 볼 건데 볼까 약간 요런 그 좀 라이트한 유저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채팅창에서 막 못 사서 미안해 뭐 아 오늘 후원 못해서 미안해 내가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미안해 못 사서 미안해란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와 이거 아주 개 쓰레기 같은 방송이네 저 새끼가 교주고 저 사람들이 완전히 그 저 광신도들이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못 사서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되게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려고요. 거기까지는. 예. 다만 이제 좀 뭔가 내 상황이 이렇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 여러분들의 하루의 그 노잼 시간 중에서 정말 내 방송 보면서 자주 보게 되고 또 이런 내 방송 보는 시간들이 하루의 루틴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방송을 더 오래 하길 바란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죠. 더 좋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죠. 네, 그 스킬이야. BJ로서. 코트야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 크게 틀어놓고 볼 수 있게 해줘. 근데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뭐 코트 방송을 보면은 마치 부파 공작원이 된 것 같다. 누군가가 내가 이런 방송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두가 나에게 해코지할 것 같아서 코트야 형은 영원한 우리 조용히 코트야. 내가 무슨 부파 공작원 요원이 된 것 마냥 그런 방송이다 뭐 장롱 문 열어놓고 이불 다 꺼내놓고 이불장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볼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밈화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좋더라.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별풍선 선물하는 거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짤풍이라도 시작해봐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지쿠님께서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짤풍이라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한 개로 생가입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배려해 주려고 저녁 늦게 방송해 주는 거 아니었어? 그냥 내가 방송시간 11시가 된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쟁쟁하던 BJ들 잉잉이기 그리고 뭐 저 뭐야 뭐 까루 뭐 윰댕 뭐 저 김이브 뭐 사슴 뭐 이런 사람 도복순 이런 사람들이 방송 키는 시간 자체가 10시에서 11시 사이였어요. 짧은 이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던 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였어. 그때가 이제 메인 타임이라고 이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아 저렇게 메이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 시간대에 하는 게 내가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비집고 대가리 밀고 들어간 거고 그로 인해서 방송시간 11시가 아예 고정적으로 된 거죠. 예. 저도 지금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코트야. 난 형 방송 지하철에서 대놓고 보는데 형 솔직히 듣고 같아서 신경 안 쓴. 네, 고맙습니다. 예, 50개 감사합니다. 예. 그니까 내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밈이 됐잖아. 소리 꺼놓고 봐줄게, 뭐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봐줄게 이러면서 장롱 안에 들어가서 봐줄게, 드럼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방송 봐줄게,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이제 밈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볼 수 없는 방송. 근데 이제 인방 자체를 밖에서 다니면서 핸드폰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그것도 되게 웃겨. 나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거는 팩트 아니? 예. 뭔가 걸어 다니면서 밖에서 인방 보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그렇다는 거지. 그게 꼭 나라서가 아니라. 예. 코트야. 곰돌이 이모티콘 어패였누? 아예 침착맨님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냥 이 분야에서 아예 그냥 그런 사람을 저기 대놓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그니까 근데 난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몰래 보건 숨어서 보건 어쨌건 풀영상들이 뭐 풀영상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이거는 팩트야. 완전 인류가 아니고서야 풀영상 조회수가 이 정도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코트야. 예. 우리한테는 엄격맨이 있다. 자. 코트야. 형나 봉돌이 줘. 쉽지 않아요. 몰래 보건 숨어서 보건 난 돈만 챙기면 돼.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밖에서 창피해서 못 보는 거가 내 자존감을 앗아가진 않아 그게. 어쨌건 봐준다는 거 자체가 고마운 거지. 예, 어떤 상태로 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뭔가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게 이제